자,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정씨입니다. 쿠팡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신입사원 교육 끝나고 한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겨우 3일 정도 겨우 쿠팡에서 일을 해서 뭐 쿠팡이라는 회사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3일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느꼈던 것, 그리고 눈치로 알게 될수 있는 것, 요 정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난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내용도 제가 겪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자 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입사하기 전에 채용팀에서 전화를 했던 거는 뭐 물류 상하차로 하는 직계차 업무라던가 간선 차량의 뭐 입차 출차되는 차량 관리, 차량 추적,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 또그 내가 타야 하는 직계차의 차량 뭐 어떤 뭐 배터리라던가 뭐 기타 기본적인 관리, 뭐 요런 내용들의 업무가 포괄되어 있다, 요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물류차가 들어오면은 그 물류에 상차 하차하는, 물론 손으로 상하차 하는 게 아니라 직계차나 자키를 통해서 상하차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캠프마다 좀 다른 게 도크라고 해가지고 차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제 차 높이만큼 구조물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차가 들어오면은 잠깐 지지대 같은 것만 딱 대서 여기에 걸어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지게차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도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지게차를 안 타고 자키라고 해서, 자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은 바로 손으로 끌고 다니는 지게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동 자키를 이용해서 이제 상하차를, 그 도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상하차가 이루어지고, 지게차를 실제로 도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게차를 거의 안 탑니다. 그래서 지게차 관리는 크게 할게 없었고, 그다음에 환경 정리, 인수인계 받은 거 그랬어요. 일이 바쁘니까 이거 지금 쓰레기 치우고 밑에 떨어진 거 줍고 할 필요 없다. 나중에 이게 물류차가 싹 이동하고 나면은 쓰레기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레기 정리를 다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오직 상하차에 좀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간선 차량에 대해서 차가 언제 들어온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정표가 있긴 있어요. 그게 꼭 1시가 됐다고 1시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차가 들어와 있으면은 물류가 나오는 대로 딱딱딱 실어서 차에 꽉 차면은 이제 차가 출발시키고 뭐 요런 관리를 하는데, 그때 잠깐에 뭐 차가 나갈 때 이제 바코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차량 추적 관리를 하는 요런 부분의 업무를 조금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이제 소분하는 업무를 했는데, 소분하는 업무가 뭐냐면 물류차에서 물류가 들어오면은 분류를 해야 돼요. 어떤 캠프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원래는 제가 지게차 파트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이거는 허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캠프에 사람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한 파트, 그쪽에 혹시나 여유가 있을 때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거. 지원을 해야 되는 파트는 캠프마다 다르고 그쪽의 인력이나 실제로도 내 업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업무에 지원 나간다라고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기간 동안에 알게 된 쿠팡의 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그 주택자금 대출이 최대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2%인가 요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었고, 근속 연수나 뭐 요런 거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선연차라고 해가지고 1개월 만근을 했을 경우에 연차 하루가 발생을 한다. 보통은 이래가지고 뭐 입사를 하면은 처음에 월차 개념으로 쓰다가 다음 해에 뭐 연차가 발생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15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차를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고, 대신에 지급받은 연차보다 많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급여에서 이걸로 정산을 한다, 요렇게 들었고요. 대체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대체 휴일이면은 월요일까지 휴무를 하고,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일을 내가 정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발생하는 스케줄에 임의로 이제 하루 휴무가 덧붙어서 나오는 요런 개념으로 스케줄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경조사비, 요런 거는 이제 신청 해당 조건이 되면은 기준이 있어요. 뭐 따로 보너스나 요런 개념보다 쿠팡 포인트가 이제 누적이 되거나 지급이 된다거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입사한 인천 캠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1캠프로 입사를 했는데, 인천 캠프의 구조가 그 같은 층에 1캠프, 7캠프, 8캠프가 같이 있어요. 저는 4층이었는데 3층에 이제 풀필먼트 센터,
다 있고. 여기서 조금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쿠팡 캠프랑 쿠팡 센터는 다른 회사예요. 뭐, 나 쿠팡 나간다, 쿠팡 물류센터 간다, 쿠팡 캠프 간다 하는데, 그냥 다 같은 쿠팡이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데요. 결국은 쿠팡이라는 큰 이런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회사고, 소속도 다르고, 그래서 캠프랑 쿠팡 센터랑 복지나 이런 내규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천 178 캠프랑 쿠팡 부천 센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의 어떤 물류 회사들 이제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1캠프의 경우에는 1캠프로 인천 지역의 물류가 거의 대부분이 모인대요. 우선 그러면은 인천 1, 3, 4, 5, 6, 7, 8 캠프로 우리가 물건을 뿌려주는 거예요. 2캠프 물건도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 있는 7캠프, 8캠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해당 물류만 신경 쓰고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1캠프는 물류가 이쪽으로 모여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바쁘고 업무가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빠 보이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분들도 좀 많은 느낌이 들었고, 사수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지게차의 경력 쌓기를 좀 희망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왜냐면은 그쪽에 인천 178 캠프는 전부 다 도크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를 탈 일이 거의 없어요. 9시간 근무를 하면 실제로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한 1, 20분 정도 지게차를 탈까 말까 해요. 그것도 한 명만 하면 돼요. 한 캠프당 한 명. 어쨌든 물류가 오가고 하면서 팔레트, 사각 팔레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팔레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그냥 지게차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99% 정도의 일을 저기 그냥 일반 전동 자키로 합니다. 쿠팡 캠프로 갔는데 지게차를 많이 탑니까? 라는 질문에는 캠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게차를 이용해서 상하차를 하는 캠프도 있고 하지 않는 캠프도 있는데, 도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캠프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이제 상하차를 하고, 도크가 설치된 캠프는 전동자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안 탄다. 그래서 인천 178 캠프에는 도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게차를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 일단 제가 12시부터 09시까지 출근이면은 12시 정도 거의 어쨌든 좀 안 돼서 가죠. 차량 마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조가 맡은 차량에 마감이 있는 거죠. 마지막 차량들이 이제 나가려고 이제 입출고 물량 이제 이런 거를 막 정리하고 있어서 엄청 정신없어요. 1시 정도 되면 이제 그 차량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차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족한 일, 손이 딸리는 일에 제가 지원을 나가요. 그냥 약간 토트박스라고 해가지고 작은 이제 그 작은 이제 비닐에 담기는 물건들을 담는 상자가 있는데, 그걸 정리한다던가 이제 다른 물류 들어온 거 소분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뭐 관리자한테 말하고 1시간 정도 휴식을 가지고, 그리고 3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전동잡기 가지고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인천 4, 5 캠프로 가는 차량이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물류를 싣고 차 나갈 때 바코드 찍고 이제 뭐 요런 게 하는 일이었는데, 혼자 하진 않았어요. 제가 신입이라서 그런지 항상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가 더 있었고, 저보다 사수급 되는 지게차로 오신 분은 아니었고 쿠팡 친구 하시는 분이 지원 나와서 도와줬던 겁니다. 다른 쪽에는 막 뭐 받아서 뭐 뿌려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쿠팡 지게차로 입사하신 분은 저 말고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었고, 뭐 나머지는 쿠팡 로지스틱이나 쿠팡 뭐 다른 쪽에서 지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외주 용역이죠. 용역에서 들어와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 상하차를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1캠프에는 있는데 7캠프랑 8캠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캠프로 입사를 하면은 이런 환경이나 업무 강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1캠프가 물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캠프, 7캠프, 8캠프 경우에는 지게차를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동자키 손으로 운반하는 요거를 탔고, 그리고 좀 웃겼던 게 쿠팡 소속의 차가 있고 쿠팡 소속이 아닌 화물차 기사분들이 계세요. 그 쿠팡 소속이 아닌 차들은 째는 경우가 있어요. 뭐 4시 반에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안 와요. 기사님 연락이 안 된대. 그러고 보니까 잠수를 탄 거예요. 제 위쪽에 사수나 그 관리자분께서도 막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급하게 수배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쪽에는 물류가 막 쌓이는 거예요. 차량 사이즈마다 다른데 한 차에 적게는 12 팔레트에서 많게는 18개까지 이제 팔레트가 실어지는데, 말이 12개, 18개지 한 10대 개가 쌓여버리면 거기 앞에 지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엄청 혼자 배지고 길을 미로 찾듯이 하고 위에 관리자분께서 다 섭외를 해가지고 조금 늦어도 어떻게든 다 구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제 차에 팔레트를 테트리스 하는 일을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8시 좀 넘으면은 이제 마지막 차량까지 발차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늘 썼던 이제 환경 정리나 뭐 팔레트 같은 거 요런 거 하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퇴근 시간까지 조금 다른 부서를 도와주거나 팔레트 정리하거나 뭐 요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캠프에 뭐 구내 식당이냐 셔틀버스의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있었던 캠프에는 구내 식당이 있었어요. 이 캠프 자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고 이래서 동원 홈푸드에서 나온 구내 식당이 있었는데 일단 캠프에는 전체적으로 식당이 없는 데가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 여기서 쿠팡 캠프라는 게 상주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보다는 쿠팡 친구 배송 나가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물류를 실어서 다 나가고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인천 178 캠프는 좀 특수하게도 다른 캠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식당이 있다 이런 것 같고 셔틀버스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카니발 같은 게 무슨 몇 캠프 셔틀 이렇게 돌아다니긴 하던데 직원들을 이렇게 태우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헬퍼라던가 뭐 요런 것 같은데 헬퍼가 제가 뭔가 보니까 알바라고 그냥 방 오면은 보냉백 세척한다거나 뭐 요런 거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고 그 쿠팡 캠프에는 일단 셔틀버스랑 식당이나 뭐 어떤 식비 지원 이런 게 없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0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휴게 시간에도 새벽 한 2시 3시 이때 식당을 하지도 않고 구내 식당에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이 그 풀필먼트나 어떤 다른 어떤 데서 뭐 사 먹어도 된다 하는데 사실상 먹을 데는 없죠. 식사 시간이 곧 휴게 시간이고 식사 시간이고 그렇긴 한데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않았던 그런 지원은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일을 해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풀필먼트 센터, 쿠팡 센터가 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이를테면 화장실만 해도 캠프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의 화장실 그냥 이런 걸 쓴 느낌이라면 풀필먼트는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은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에어컨이 나와요. 거기부터가 다르고 자판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어떤 음료라던가 간식거리들을 제공하는 게 풀필먼트 센터에는 좀 더 다양한 그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쿠팡이 헬이다 뭐 지독하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진짜 일이 많기도 많고 막 좀 그렇긴 한데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있었던 부서는 그래요. 물론 그런 파트가 있을 것이고 다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그 다음에 또 안 올 때도 있고 차가 있어도 물류가 아직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하거나 틈이 내가 쉬면서 보장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쿠팡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일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물류 차 들어오는 도크 있는 쪽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있어요. 천막에 의자 놔두고 그냥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무직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면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고 나름 현장인데 그래도 실내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있었던 데는. 그래서 조금 더위나 추위에 이런 환경에는 조금 열악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서로 남이에요. 왜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저기 로지스틱이나 뭐 외주라고 했나? 어쨌든 그런 자회사에서 들어와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은 같은 일은 하고 서로 도와서 일은 하지만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라 할 일도 없고 그분들 서로 이제 업무 지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내 사수 말이나 이제 완전 우리 관리자 말만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남인 거예요. 서로 눈치껏 양보하면서 일을 하면서 눈치껏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기는 일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를 봐서는 되게 좀 힘들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캠프는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쿠팡에는 항상 사람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쿠팡 친구분들이 어떤 지게차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쿠팡 지게차에 처음에 제가 사순 줄 알았던 분도 쿠팡 친구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여기서 잠깐 도와주고 있는, 사람 자체는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퇴사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고용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쿠팡 퇴사율이 뭐 79%다 이러는데, 실제로도 저 쿠팡 일단 지게차 파트의 경우에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지게차를 잘안 타요. 지게차의 경력을 잠깐 쌓고 이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상 여기서 지게차 경력을 쌓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3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게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내가 별도로 무슨 어떤 지게차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자 이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더그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했기 때문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테스트까지 보고 이제 쿠팡에 입사를 했는데, 지게차를 안 타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한다라는 게, 저는 야간에 일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직이나 이런 개념으로 가끔씩 뭐 한두 번씩 이렇게 밤을 새거나 이런 적은 있죠. 근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생활을 하려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대가 안 맞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인수인계해 주신 분이 급여 명세서를 저한테 공개를 해 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그날 바로 퇴사를 하신 분인데, 안내받기로는 00시부터 09시까지 하면은 4대 보험이랑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은 뭐 예상을 했지만, 실제 그걸 딱 명세서를 보니까 26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은 저는 한 270대 중반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이 힘든 거에 비해서 적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00시부터 09시까지 새벽 일을 하는데 요 급에는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쿠팡 그 시간대별 그 야간 근무 인정 범위가 있어요. 근데 00시부터 09시까지는 5시간 인정을 해줘요. 저녁 6시인가? 뭐 7시인가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무인데, 그때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은 나는 5시간 정도 인정을 받는데, 오히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거는 7시간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게 생활 리듬에 더 좋잖아요. 00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는 완전 낮밤이 바뀌어버리는 건데, 급여가 더 작다고 느껴지니까 요거 좀 크게 메리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낮에 다른 알바를 해도, 다른 거를 해도 한 200대 초반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계속 조금 더 일을 하면 불만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력이나 어떤 사람이 많이 걷는 거나 이런 게 개인이 느끼는 차이는 있지만, 저는 뭐 물론 오래 서 있고 해서 발이 아프고 이런 거는 있죠. 근데 일 자체가 되게 힘들었다거나 정말 빨리빨리 치이고 사람이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되게 만족했고 사람들도 되게 좋았고, 일도 솔직히 좀 이렇게 자키를 끌면서 착착착 하는 게 테트리스라는 느낌에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생각을 한게 3일만 일하고 그만둘 정도로 내가 끈기가 이밖에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안 그만둘 거면 빨리 말하고 빨리 그쪽에도 다른 사람 구할 수 있게 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래서 18시부터 03시까지 하는 쿠팡 센터에 이제 풀필먼트로 지게차 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날짜는 지금 지원해서 날짜는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때 나중에 풀필먼트 센터로 가서, 쿠팡 물류센터죠, 거기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다른지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